안녕하십니까.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안정용입니다. 제가 소개할 과목은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이라는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 과목입니다. 사실 교양 과정으로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이라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약간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, 이 과목에서는 실제로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또는 분석하는 관점보다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회 환경,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후 중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, 데이터 규모는 약간 작을 수 있겠지만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.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도구로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및 분석, 그리고 시각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. 물론 엑셀이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데이터 요약 및 기본적인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고, 시각화를 위한 그래프 활용 등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급 기능, 예를 들면 파워 쿼리, 파워 피벗, 파워 BI 등과 같은 여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데이터를 다루어 보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과목에서 다룰 내용을 살펴보면, 먼저 빅데이터에 관련된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. 여기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, 두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도구로 활용하게 될 엑셀의 기본 기능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. 세 번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파워 쿼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, 네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의 요약 및 집계에 편리한 파워 피벗이라는 기능에 대해 학습합니다. 다섯 번째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래프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,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. 이상으로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 과목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. 부디 이 과목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